장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뉴게이트 광고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지금 목사님께서 대신방 중입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목사님의 스케줄과 또 맞춰야 되니까 미리미리 연락하셔서 신방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정오 기도회가 본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11시부터 12시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재단 이사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12시 30분에 2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 그룹에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라 학생이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르시거나 또 아시는 분들은 만나시면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신 분들은 세라가 누군지 좀 최창한 전사님한테 물어봐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고 또한 추천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교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전도사, 지휘자, 반주자, 행정관사, 3부 한국어 예배 통역, 2부 예배 방송실을 찾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전등들을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연습을 하시거나 뭐 기도를 하시거나 하고 나신 후에 꼭 전등을 끄고 교회를 부분을 꼭 전등을 꺼주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들으시는 성도님들은 헌금은 우편으로나 또는 페이팔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과 또한 병황 중에 계신 제임스 카이저, 브라더 조지 탐슨, 그리고 최경자 집사님과 박수자 집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순 집사님이 남편분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 헌화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전에 나와 이날은 주의 날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이 상관없이 우리의 깊은 영혼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예배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 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받고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믿음의 아버지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찬양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희들 알지 못했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과 자비를 저희들에게 이 한 시간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머리 숙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괴의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나가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까지도 우리와 같은 신앙을 주셔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늘나라를 우러러보며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저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과 한란이 들어닥친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신앙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성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듣는 이로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귀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로 주님 삼아주시옵기를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들 저희를 이제 마지막 때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값지게 살다가 저희들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심을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진 것이 많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구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일 학교로 또 주님의 찬양대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는 손길도 위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족한 면이 있다면 주님께서 저희 이 교회에 채워주셔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나가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했습니다. 하늘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이렇게 아멘이 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찬송 전능왕 오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봉헌 찬양. 죄송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 300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돼 그 내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우리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들은 손길은 하나님 움켜주지 않고 펴 하나님께 드렸더니 오히려 빈손 위에 더 많은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지경지경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 복주시는 장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되게 하셔서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삶은 복의 채널이 되게 하셔서 가는 지경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앉으셨으면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서 22장 9절에서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교독할 텐데 먼저 제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을,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낱 양이 뒤에 있는데 굴이 숙여져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소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인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앉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Let us bow down together.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You are worthy of our praise, our service. Help us focus on you and give our adoration to you because you are the God who created us and you made us your precious children, Father God,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감추셔서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 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음에 겸손하여 지고 말씀 들음에 아픈 상처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강건케 되어지며 말씀 들음에 하나님이 길을 예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말이 아닌지라 하나님 종은 감추시되 그저 하나님만 증거되어지고 기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게 소리가 약간 하울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산신령 같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포도넝쿨이 올라가도록 격차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못질을 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목사님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목사님이 일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이가 곧 자리를 떠나겠지 생각을 했지만 웬일인지 이 아이는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계속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지켜보는 겁니다. 목사님은 아이가 자신이 하고 있는 목공일을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는 생각에 기뻐하며 아이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정원을 가꾸는 노하우를 내게 배우려 하는 거니?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망치질하다 망치로 손가락을 치면 목사님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지만 우리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 모든 시험들을 잘 넘길 수 있을까요? 다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잘 넘기시길 축원합니다. 때때로 어떤 시험은 우리가 받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소소한 시험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그런 소소한 작은 시험이 아닙니다.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어마어마한 시험이었어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많은 시련과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이 삶의 위기의 순간에 체험한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 이레가 주는 중요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낯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일부가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되고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100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큰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많이 지나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당시 이삭이 몇 살이
몇이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얼마나 힘이 세었고 몇 살이나 되었을지 짐작해 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번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원제예요. Voluntary offering이에요. 스스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진 짐승을 죽여 나누고 제단에서 완전히 소각시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나무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에 다른 영어 성경들과는 달리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이렇게 번역한 개역개정과는 달리 NIV 성경은 충분한이라고 하는 형용사 단어를 창세기 22장 3절의 번역에 추가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He had cut enough wood for the burnt offering.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러나 의미론상에서는 많은 나무가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enough라는 단어를 추가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나무들을 이삭에게 지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번제에 사용할 나무들을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큼 힘이 세었어요. 여러분 8살짜리에게 등치가 작은 아이에게 그 많은 짐을 지웠을까요? 10살짜리에게? 아니죠. 그만한 등치가 되고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장성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삭은 10대 후반이거나 20살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밧줄을 묶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삭은 자신보다 약하고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어요. 아무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고 했더니 백세에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아버지가 있는 반면에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주저함 없이 가만히 앉아서 죽이면 죽이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자가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아들 때는 그저 그렇더라가 아니라 부모 때의 신앙보다 자식의 신앙이 나아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도 왜 크게 안 하십니까? 아멘! 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자손의 믿음이 더 좋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더 믿음이 승하였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이민사회를 들여다보거나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 자손 때 좋은 교회가 있을까 싶습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교목으로 계신 김기호 목사님이라고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크리스찬 신앙을 가지고 학교를 세운 곳이에요. 그래서 기독신앙에 입각해서 아이들에게 잘 교육하고 있는 학교인데 그 목사님이 변증학을 공부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의 28%만이 신앙생활을 한대요. 종교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든 간에 불교든 뭐 이슬람을 믿든 어떤 종교든 간에 28%만이 종교를 갖고 있대요. 그 중에 몇 퍼센트나 과연 교회에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매 7년마다 10%가 떨어지고 있대요. 28%의 10%가 7년 지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25%가 7년 지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7년이 지나면 22%나 될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사회가 사실상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은 가만히 보면. 그리고 1세대의 신앙이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신앙을 이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귀한 재단이 되어주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튼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만큼이나 이삭의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부자였어요.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가정의 모습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자신이 수십 년을 알고 섬겨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인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인신 제사를 사람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가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을 해요. 왜요? 분명히 그 하나님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믿어오고 순종했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메럴린 히키라는 분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120살이었다. 그는 적어도 50년가량을 하나님과 동행을 해왔다. 아브라함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었다. 하나님을 세월 흐르는 동안에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That's right. Abraham was a strong man of God's word. And he was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성숙했어요. 하나님이 100세 된 그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 아들 낳기가 쉽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이거는 죽은 나무에 꽃 피우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풍성케 하시고 열매 있게 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먼지만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분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많은 성경 지식을 배웠지만 여러분, 그 성경 지식을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더욱더 믿어져요, 여러분. 그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들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경험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어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호와의 산에 다다라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밧줄에 묶고 제단에 쌓인 나무들 위에 눕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리치기 위해 칼을 뽑았어요. 비정한 아버지처럼 칼을 뽑고 아들을 내리치려고 주저함 없이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저 아브라함이 치겠구나, 진짜. 내리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편안할 때는 믿고 조금 어려워지면 믿음이 흔들리는 의심하고 시험든 인생이 아니라
환난이 다가와도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드릴 수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NIV 성경을 보면 더욱더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So Abraham called the place,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뜻이 여호와 이레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기억하기 위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필요를 보시고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그가 절실히 필요한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가장 큰 필요를 먼저 보셨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모두의 가장 큰 필요를 먼저 보셨다. 히브리어 여호와 이레 할 때 이레라는 말은 보다, 내가 이것을 봤다라고 할 때는 그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와 공급한다는 두 단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싶을 겁니다. 공급하다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는 provision입니다. 이 단어가 이 두 보다와 공급하다라는 단어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provision은 미리 사전에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 pro와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단어 vision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즉 공급이란 말은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필요할지를 미리 보셨고 아셨기 때문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아셨다는 겁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에 쓰일 수양을 그래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미래일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영육 간의 필요를 아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듯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육신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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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 어느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빈민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에게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셔서 선교 헌금을 걷어서 선교를 하셨어요. 이 선교 헌금을 얼마만큼 지정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거친 만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는 이 작은 교회에서 헌금을 걷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몇 주에 걸쳐서 모으고 모아서 조금이라도 돈이 되면 보내셨어요. 어느 해 1200불을 보내셨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금액을 받고 나서 받자마자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내용인즉슨 선교센터가 정부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돈이 없어 문을 닫을 형편인데 그 돈이 딱 얼마였을까요? 1200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금액을 받고 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목사님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도 안 하세요? 우리 교회 일이 아니라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믿음이 자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삶에 부족한 위기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도 자녀의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집을 얻어주고 왔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가장 필요하지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건강이요? 은퇴하고 나서 필요한 은퇴 자금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가장 큰 필요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은 하나님이 보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준비하셨는데 한번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거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님 공급하셨던 사건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On the mountain of the Lord it will be provided. 미래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주어질 거야, 공급되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뒤에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신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골고다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공급하신 일은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하신 더 큰 공급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려고 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생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고통받고 죽기에 오셨습니다. 짧은 인생 33년을 육신 가운데 사셨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옆에 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감정 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눈꼬리가 약간 15도 정도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영적으로 타락할 것을 미리 보셨어요. 인간의 불순종과 죄를 아셨습니다. 인간의 구속과 구원의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양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바로 같은 장소 모리아산에서 말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을 위해 하신 일과 인류를 위해 하신 일 사이에 놀라운 일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은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만이 인류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필요를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교회 하면서 사역을 할 때 복음에 관한 말씀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합니다라고 그러면요, 아멘해요. 그런데 아멘 하고도 나가서 전도를 안 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함을 드리는 것 같고 실례인 것 같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여러분 옆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고 있는 것을 저녁에 봤어요. 식구들은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 두드리는 게 실례일까요? 실례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죽게 생겼는데,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발로 차고 두드리고 다 할 겁니다. 형편 되는 대로 할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려서 그 난곡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동네에, 난곡이라는 동네가 아주 좀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밤에 그 집 없는 고양이들이 많은데 어느 날 쥐를 잡아먹고 그 쥐약 먹은 쥐가 죽었는데 그 쥐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고양이가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야옹을 그냥 그렇게 처량하게 할 수 없어요. 야옹!
제 인생에 그렇게 푸슬픈 야옹은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나 고양이가 귀여워요. 근데도 야옹 죽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랭귀지 하나를 더 받았어요. 이 고양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겠더라니까. 누나하고 저하고 여동생하고 셋이서 비누 거품을 타가지고 토하게 아니라고 그걸 다 먹였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죽어가는 걸 살리겠다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 없으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증거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쉬는 소리 없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게 더 불행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멸망할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돈과 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분만이 소망입니다. 그분만이 영생입니다.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다시 설교해야 될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전하는 건데, 생명의 길을 전하는 건데 남의 교회에 있는 사람을 뭐하러 데려옵니까? 오셨던 분도 가셔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대로 하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게 우리에게 받은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길 축원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한 이삭을 맡길 수 있었듯이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 아들,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Take your son, your only son, whom you love.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자식을 여러분 어디다 떨어뜨릴까봐 요새 부모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해요, 여러분. 그래요, 아브라함은 세상 무엇과도 더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그랬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더욱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자기 캠프 안에, 자기 집안 안에 자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뛰노는 어린아이가 많을까요?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기 자식이니까. 하나님 주신 유일한 자식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끔찍이나 사랑했어요. 성경 말씀이 보여주듯이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와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쳤어요. 누구를 위해? 이삭을 위해. 혹시라도 이삭의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종의 자녀를 내보냈습니다. 이삭을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이삭을 얻겠다고 고향 땅을 등졌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는 여러분 아버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내려왔어요. 가나안까지 왔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자식 얻겠다고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 자녀 이삭이 귀했을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이삭이에요. 이삭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주저함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날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일찍 떠났을까가 두 가지 가능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길이 멀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길이 멀어서. 또 하나는 아내가 알면 가만히 둘까요? 아브라함을 자꾸 노망났네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당신이 가서 죽어, 내 자식 못 죽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브라함은 아내가 알까봐 그랬는지, 아내하고 인사도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장작을 패서 떠났어요.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힘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소중합니다.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There is no like you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입니까? 여러분,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지길 바라요. 아내와 남편 사이도요,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이 보여지지 않으면 아내가 시험 들어요. 남편이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밥 한 번도 차려주지 않아. 남편이 날마다 굶어. 그리고 저녁에 와서도 밥을 얻어먹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남편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눈길 하나 주지도 않고, 시간만 나면 아내와 시간도 보내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러 가요. 누구만 없이, 아내만 없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 삶의 선택을 통하여서 보여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이제 알겠어. 안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될 때 기쁜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식들에게 먹을 걸, 그 귀한 아들들에게 뭘 못 주겠어요? 과자를 사주고 사탕을 사주죠. 부모가 자라나면서 아이들에게 그러잖아요. 야, 그거 과자 하나만 나 줄래? 사탕 하나만 줄래? 그러면 이런 자녀도 있어요. 잉! 못 줘!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아빠 그러면서 하나 넣어주면, 엄마 하면서 넣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다 준 것 같아요. 외국에서 목회하는 날, 어느 날 우리 막내 아들이 저에게 제 생일날 선물을 갖다 줬습니다. 참, 그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막내 아들 예곤이 때문에. 예곤이가 자기가 설날에 받았던 20불을 가지고 봉투에 잘 싸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저에게 해피 버스데이 카드를 쓰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나중에 얘기를 했냐면, 20불을 주면서 아빠 이 돈 가지고 새 신발 하나 사 신고 양복 하나 해 입으라고, 옷 사 입으라고 줬어. 20불 줬어요. 20불. 근데 그날 제가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 기뻤어. 나는 이 아들은 20불만 줬는데 아버지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 감동을 드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길 바라십니다.
그러시기에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내게 다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가 폭풍처럼 믿음이 성장하는 때입니다. 기회예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가 내 믿음이 자라는 때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게 되는 때요. 이때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배우는 때입니다. 이때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때요. 우리 자신에게 밝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Let me ask you, what is your Isaac in your life? 여러분이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뭡니까? 저는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석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직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은퇴 후의 삶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학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더 말해볼까요? 어쩌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 수도 있어요. 죽어도 못 내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주저함 없이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이 참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잠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영생을 위해 믿을 수 있다면 그 영생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 이 땅 가운데 산 또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붙잡고 일평생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잠시 세상 살면서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되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뉴게이트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지역성교회의 앞장을 서되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기 위해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인디펜던스 데이 아니에요? All the veterans who are serving the military, serving the country right now, would you stand up? We want to give hands to you. Yes. Veterans, yes. Thank you for your service. Thank you for your service. Because of your great sacrifice and service, we are enjoying liberty and freedom today. Thank you. Thank you. 이 시간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Let's give you hands. 우리 나라를 위해 섬기신 분들이 있었다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는 성만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모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커뮤니언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When you walk into the sanctuary, you receive the communion package. There are two layers. First layer, when you peel it up, there is a waffle. And that's the bread of life. Okay? The bread for the communion. And if you peel another layer, there is a juice.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고다에서 이삭을 바쳤던 바치려 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that God gave his one and only son for our sake, eternal life. Without hesitation, he loves you so much. Jesus sai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식후에 잔을 드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보배로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fter the meal, Jesus took a cup of wine and he said, this is the blood of new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you and many others for the forgiveness of sins. He sai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여러분을 성찬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와플을 먼저 드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이것은 장로님을 위해 찍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선희 권사님 가정에 두 분의 목사님이 참석을 같이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Pastor David, right? Pastor David, welcome to our congregation. It is our pleasure to have you both this morning. 우리 목사님,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예, 목사님 잠깐 이쪽으로 앞으로 오셔서 좀 이따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오셔요? 그냥 한국말로 하시면 되니까. 예, 이쪽으로 오세요, 목사님.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한순 집사님의 손녀딸들이 방문을 했답니다. 여기 온 것 같은데 일단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예, 환영하고요.
오늘 이 아침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저희 교회의 귀한 딸, 믿음의 요정, 볼수록 신앙생활을 더욱더 잘하고 있는 우리 세라 악슨다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요. 잠깐 나오면 저희가 축하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제가 신앙 간증문을 받았는데, 아유, 그 짧은 신앙 간증문 안에 감동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잠깐이라도 어려도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그 순간에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그 고백 속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여종이 이곳을 떠나 학교를 가더라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엠베서를 대사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이거 먼저 받고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나? 축하해, 축하해.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라가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간에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되어 상황과 처지는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남은 여생 일평생 동안 부모의 그늘 없이도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거목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믿음의 여종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축하해요. 축하해요. 목사님 오시죠. 예, 목사님 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 찬양 같이 찬양하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그 아가미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며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크나큰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주를 섬기는 자녀인 것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님, 귀한 교회,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귀한 목사님인 것을 말 안 해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말씀에 검을 주셔서 영혼들을 찌르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여. 방망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역사하심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시간에 있는 자녀들과 가정의 가정의 귀한 가족들과 또 특별히 귀하신 목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